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 관성으로 달려가는 공주거리, 그 다음에 실제 제동을 했을 때는 제동거리, 이 공주거리와 제동거리 두 개를 합쳐서 전체 정지거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지금 현재 평행하게 서 있는 이 위치를 놓고 본다면 앞쪽에 있는 이 바퀴가 현재 승용차의 뒷 트렁크를 부딪힌 조건이 되는 거죠. 가속 주행을 했을 때 앞에 차가 서게 되는 것들을 생각지 않고 안전거리를 띄우지 않고 바짝 가까이 갔을 경우에 순간적인 제동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라이드들도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안전거리를 충분히 띄웠기 때문에 충분히 제동이 제대로 이루어졌고 안전 공간까지 한 2m 정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돌을 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제동거리가 짧아지는 것들은 앞바퀴와 뒷바퀴를 동시에 이렇게 제동을 하는데요. 속도가 증가될 때는 그만큼 안전거리 또는 제동거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속도를 좀 준수하고 안전운전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